네,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면 사실 오형식 문장이 어렵습니다. 오형식 문장, 이렇게 주어와 동사, 그 위에 목적어랑 보호를 갖는 이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 문제 일단 동사. 자, 우리가 문장을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나누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미국 원래 영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영어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 일본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오형식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고요. 아무튼 일형식, 이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나누는 건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의 종류를 다섯 가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 다섯 가지, 문장 형식 다섯 가지, 이게 같은 게 되는 게 동사에 따라 문장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자동사. 그 다음에 동사 만드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요.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보호를 필요하는 동사. 설명이 불충분하면 보호가 필요한데 보충해주는 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또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리는 거죠. 구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명령문엔 주어를 생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불러요. 자, 그녀를 불러요. 자, 근데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죠? 그냥 이리 와라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개념 말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인 거죠. 그녀가 체스의 여왕이다. 그래서 콜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건지,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또 보충해주는 말, 즉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호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형식을 갖는 이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 타동사, 즉 오형식 동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일반적인 그냥 동사, 오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갖는 그런 동사가 있고요.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 있어요. 보다 듣고 observe 관찰하고 이렇게 사람의 감각으로 어떤 걸 인지하는 감각이랑 지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각 뭐가 뭐뭐 하다라는 거를 뭐뭐 하는 거를 자 지각 인지하는 거죠. 그다음 사역은 우리말로 사역한다 그러죠. 시키는 거죠. Have 과거형을 쓰였네요. 원형 have, make, let과 같은 이 동사 세 가지를 우리는 사역 동사 뭐뭐가 뭐뭐하게 시키다 내지는 뭐뭐가 뭐뭐하는 걸 당하다 이런 의미일 때 우리는 사역 동사를 쓰는데 이렇게 세 가지 동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 동사, 지각 동사, 사역 동사가 오형식을 쓰인다. 다시 말 같은 얘기가 뭐죠? 뒤에 목적어와 보호가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make가 있고 여기도 make가 있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사역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역 동사 파트에서 꼭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자, 이 형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 종류는 어떤 건지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가 품사 중에 목적격 보호로 쓰이고요.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그리고 투가 빠진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즉 분사가 보호로 쓰여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분사.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예문을 보시면 she appointed 그녀가 임명한 거죠. 임명해서 그를 의장으로. 자, 그래서 appoint는 일반 동사고요. 그죠? 그다음에 보호가 chairman 명사가 보호로 쓰였네요. 또 maybe makes me happy 내가 행복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역시 얘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고 보호는 형용사 happy랑 형용사 쓰였죠. 또 want 일반 동사고 내가 원했어 그녀가 to visit my office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이때는 일반 동사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의 보호 형태. 그 다음에 두 가지 지각동사 보시면 내가 건너는 거고요. 크로싱,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을 강조해서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보호로 원형부정사 내지는 현재 분사. 또 사역동사 뒤에 여기는 원형부정사 쓰였네요. 자, 원형부정사가 쓰인. 자, 이렇게 목적 보호 형태는 명사 종류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형식의 사역동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다시 한 번 더. 오형식에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목적어 보호를 모를 쓴다.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외보단.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해. 그럼 얘는 보호야. 즉 동작을 나타낼 땐 보호야. 근데 어떤 형태를 쓴다? 투부정사 쓴다. 이게 원칙이라. 원칙. 그래서 뭐 allow A to B, enable A to B, force A to B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원래 투부정사야. 그리고 상태를 나타낼 땐 뭘 써? 명사나 형용사를 뭐로? 보호로. 목적어 보호를 쓴다는 얘기지. 이 보호 자리에. 그래서 목적어의 동작은 투부정사. 목적어의 상태는 명사나 형용사. 자, 이게 원칙인데. 원칙인데. 자, 사역동사. 그래서 우리 사역동사 그러면 우리 뭐 시키는 거죠.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사역동사 have, make, let 외워야 됩니다. 영어에서 사역동사를 모르면 영어를 헤매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잖아. 헤매지 말라고. 모르면 헤매리 이렇게 써 있잖아. 인사. 자, 그래서 have, make, let. 모르면 헤매니까. 자, 외웁니다. 자, 비웃지 말고. 자, 그래서.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시키다. 자, 목적어가 보호야. 똑같아, 아까랑. 그래서 능동이면 원형부정사. 왜 원형부정사라고? 원래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자리에 예외적으로 투를 생략한 부정사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 쓰는데 여기선 투를 뺀 형태를 쓴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고요. 형태는 당연히 동사 원형과 같은 거야. 형태는 같은데 그냥 이름을 원래 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게 원래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원형 부정사라 말을 붙이는 거지.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일 때는 당연히 과거분사 past participle 이 형태를 쓰죠. 자, 그래서 사역동사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면 투부정사 오는데 능동일 때 원형 부정사, 수동일 땐 과거분사 온다. 자, 예문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관계 중요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다. 뭐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야. 왜?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같은 준동사 같기 때문에. 이 말 알죠? 의미상의 주어는 뭐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지? 오케이. 준동사의 주어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준동사가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분사 이런 걸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목적어랑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가 있고 수동일 때가 있다. 능동이면 사역동사일 때 자, 목적격 보호를 뭘 쓴다? 원형 부정사를 쓴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하는 거지. 집을 짓다. 즉, 내가 짓는 거잖아. 능동. 또 과거분사는 언제다?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 수동일 땐 과거분사 쓴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니까 수동이다. 자, 그녀는 시켰어. 집이 지어진다. 집은 지어진다. 그치? 내가 짓는 거고 집은 지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짓는 거는 능동관계, 집이 지어지는 건 수동관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시켰다, 내가 짓도록. 그녀는 시켰다, 집이 지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앞에 능동일 때는 원형부정사,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라는 건 예외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 동사 뒤에 목적어가 일반적인 동사면,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면 이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인데, 일반 동사는 어떤 동사일 때 사역동사는 사역동사면 뭘 쓴다? 원형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 수동일 때는 뭘 쓴다? 과거 분사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는 이렇고, 사역 동사는 이렇고. 아, 미쳤구나. 쏘리. 일반 동사일 때, 또 사역 동사일 때, 쏘리. 일반 동사일 때, 사역 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보호가 투부정사. 사역 동사일 때는 보호가 원형 부정사나 과거 분사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사역동사 이해. 자, 사역동사.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죠. 사역동사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역. 이 한자죠, 역시. 다 영어는 영문법엔 한자가 많아서 이 한자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또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causative verb라고 하는데, 시키는 의미죠. 사역. 뭔가 일을 사역하다. 부리다. 이런 의미인데, 보세요. 사역동사.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he helped me how her work. 그가 시켰어요. 내가 돕도록. 그래서 지금 사역동사가 오고 목적어 오고 보호를 원형부정사 썼습니다.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죠. 그는 시켰습니다. 내가 돕도록 그녀의 일을 시키답니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He had his car washed. 아, 이번엔 과거분사 썼네요. 왜냐하면 차는 지가 씻는 게 아니라 차는 씻겨지는 거니까 세차되는 거니까 즉 수동이죠. 그래서 얘는 능동의 관계고 능동의 관계라서 원형부정사 helpful 썼고 얘는 수동이라서 과거분사 washed를 쓴 거죠. 뜻은 전부 다 시키답니다. 자, 시키다일 때는 주어가 원하는 동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면 he had his wallet stolen. 보시면 지갑이 훔쳐진 거죠. 도둑 맞았습니다. 그럼 얘를 시키다로 하냐? 이상하죠. 그는 지갑을 도둑 맞게 시켰다? 뒷집은 여기 있어. 이렇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당연하다죠.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어가 원하지 않은 동작이나 상황일 때는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차를 세차시킨 거는 본인이 원한 거예요. 희가 주어가 원한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동이라도 시키다라고 해석하고 여기서는 그가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당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의미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성격 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옛날에 be라는 동사도 있었는데 뭐 지금 죽었고요. 자, have, make, let 이렇게 세 개 되고 사실은 제일 강한 게 make입니다. 강요. 수동태가 되면 be made to를 쓰죠. 얘는 다른 건 be allowed to를 씁니다. be allowed to 알아두시고 have는 요청, make는 강요, let은 허락, 뭐뭐 하게 해주다 이런 의미죠. 우리 참고로 준사역동사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동사랑 사실 상관이 없는데 왜 준사역동사란 말을 붙였냐면 get은 오형식에서 사역동사처럼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뜻이 그래서 그런 거고 help라는 동사는 또 오형식에서 원형부정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get은 오형식이에요. 둘 다. 당연히 사역동사는 오형식일 때입니다. 그래서 get은 의미가 하게 하다 시키다. 사역동사 같은 그런 의미라서 준사역동사라고 하고 help는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에 사역동사처럼 투부정사 대신 원형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 이건 다 따로 5분교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사역동사 보실까요? 일단 사역동사는 5형식일 때입니다. 그래서 동사들이 이 동사들 보시면 이렇게 3형식 또 2형식으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have 동사는 일반적으로 뭐 3형식일 때 뭐뭐를 가지다 먹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we have a new car and a boat. 우리는 가지고 있죠. 새로운 차와 보트를 가지고 있대요. 5형식 시키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뜻 시키다와 당하다. 주어가 원한 거면 시키다 원하지 않은 거면 당하다. We had our car repaired. 우리 차가 수리되게 얘는 뭐냐? 시킨 거겠죠. 당한 게 아니라 야 내가 누가 우리 차를 수리했어. 난 수리한 게 싫은데 하면 당하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차가 수리되도록 시켰다. 자, make가 2형식일 때 become이라는 뜻도 알아두십니다. She'll make a good wife. 그녀는 좋은 아내를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자 영어에선 사람이 사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말은 되죠. 아, 내가 사람 만들었는데 이런 말 하죠. 하지만 영어에선 안 된다. 그녀가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3형식 뭐 만들답니다. She made coffee for us all.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녀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오형식, 뭐만 하게 돼 시키다. 하게 돼 시키다. 그래서 I can make you understand. 내가 네가 이해하게 시킬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그 이론을 이렇게 되죠. 자, make a lesson 당하다는 뜻이 없습니다. 시키답니다. 항상. 자, let 사역동사. 삼형식은 오형식, 삼형동사건 항상 허락, 허약, 허용하다라는 뜻이. He let them into the house. 자, 허락해 준 거죠. 들어오게 집안으로. 됐습니다. Please let me pass. 자, 목적어. 내가 지나가게 해줘. 지나가게 허락해줘. 그래서, 이때는 사역동사로 쓰인 let이다. 그래서, 사역동사 세 가지 기억합니다. 영어 have, make, let, 해메리, 해메리. 그죠? 영어의 사역동사를 모르면 해메리, 해메리. 네, 이렇게 라도 꼭 사역동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자, 오형식의 목적의 보호. 자, 그래서 오형식이면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랑 보호까지 있는 걸 오형식이라고 하죠. 자, 자, 오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다 갖춘 문장. 자, 자, 오형식 문장. 한 번 더 보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불완전 타동사야. 자, 불완전 동사는 뭐가 필요하고, 완전 불완전에서 불완전 동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라는 건 뭐가 필요해? 타동사는 목적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 타동사는.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고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게 설명이야. 보세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 타동사. 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무슨 동사? 오케이, 불완전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묶어져서 뭐가 되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야. 우리는 불렀다. 뭔 소리야? 부른다죠, 부른다. 뭐를?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부른다. 그녀를 체스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야. 누가 체스 여왕이야? 우리야, 그녀야? 그렇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명사. 명사는 뭐 주어 목적 보호 다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가 보호가 돼요.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보호도 돼요. 그 다음에 준동사가 뭐냐면 별표 세 개. 이런 거를 우리는 준동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원형부정사. 투에서 투 부정사에서 투를 빠진 부정사가 원형 부정사야. 투 부정사, 투 원형이 있는데 투 부정사인데 여기에서 투를 빼고 원형만 쓴 걸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 해요. 분사도 보호가 돼요. 봅시다. 자, 그녀는 어포인트가 뭐냐? 동사로 임명하다야. 그가 의장인 거지. 이런 관계야. 또 내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호는 이꼴의 관계야. 같은 관계야. 목적어가 보호다. 이런 관계야. 그게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가 의장, 체어맨이고 내가 행복한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쓰이는 경우가 아주 중요해요. 보시면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 그는 이때 헤드가 무슨 동사냐면 가지다가 아니라 무슨 동사라 그래? 어? 사역동사라 그러지. 또 소 같은 보았다. 무슨 동사? 지각동사 들어봤지? 그렇지.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지. 투를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 나는 원했어. 그녀가 방문하는 걸 원했어. 그러면 투부정사 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써요. 어디에? 목적격 보호에. 다시. 나는 원했다. 그녀가 방문하기를. 근데 이렇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오면 투를 뺀다고. 그래서 사역동사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게 하다? 또 무슨 뜻이니? 시키다 이런 뜻이지? 하게 하다, 시키다. 그래서 그가 시켰어, 내가 클린, 닦도록 시킨 거지, 청소하라고. 그는 보았어, 내가 뭐하는 걸 보았어? 크로스. 그렇지, 건너는 걸 본 거지. 크로스 로드, 길 건너는 걸 본 거지. 그래서 지각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분사 쓸 수도 있어. 크로스는 건너는 거야. 크로싱은 뭐 하는 걸까? 건너는 중. 그렇지, 건너는 중.
건너는 중인 걸 본 거지.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지. 현재 분사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는 equal, 같은 관계 이렇게. 그가 export가 뭐지? 무슨 문가? 전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간주하다 여기다 consider him an expert. 그를 전문가로 이런 뜻이야. 또 주어 동사 관계야. 왕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원했어 그가 방문하는 거지. 즉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마치 주어동사의 관계란 얘기야. 이렇게 같거나 주어동사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힘들어하는 오형식에서 이 동사와 목적격 보호를 완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따 예문이 12가지가 나올 건데 이 12가지 예문만 이해하면 오형식은 끝나. 자, 해봅시다. 먼저 오형식 문장을 확인할 때, 오형 문장 확인해서 이제 목적 보호를 정하는 문제야. 아까 말한 것처럼 동사에 따라서 어떤 목적격 보호를 써야 되는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먼저 문장이 사용된 동사의 종류를 봅니다. 과연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종류가 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동사냐 지각동사냐 이걸 확인합니다. 그럼 일반 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가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옵니다. 지각동사는 원형부정사 아니면 현재분사, 수동일 땐 과거분사가 옵니다. 사역동사는 능동이면 원형부정사 오고 수동이면 과거분사 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영어에서는 사역동사일 때 현재분사는 안 된다고 배웁니다. 다시. 여기서 핵심은 사실 뭐냐면 일반 동사일 때 지각 사역동사가 아닐 때라고 이해하면 돼요. 일반 동사일 때는 투부정사 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각 사역동사는 뭐다? 예외야, 예외. 지각 사역동사는 예외야. 투부정사를 안 쓰고 분사를 쓰는 원형부정사나 분사를 사용하는 예외야. 그래서 일단 동사를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뭘 하냐면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번엔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관계를,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정해서 확인해서 능동이면 뭐가 와?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오고 수동이면 당연히 수동의 투부정사, 과거분사가 옵니다. 수동의 투부정사가 어떤 형태가 수동의 투부정사니? PP를 쓰는 게 수동의 과거분사 투부정사 형태죠. 자, 다시 오형식 문장의 확인. 자, 즉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쓸지 확인할 때 시험에 나올 때 먼저 동사를 확인한다. 일반 동사냐 아니면 지각 사역 동사냐. 일반 동사면 투부정사다. 지각 사역 동사는 이런 형태다. 를 써야 된다. 능동일 땐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무슨 말이지? 고쳐주세요. 프린트 못하니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능동이면 사역동사면 원형부정사 쓴다. 근데 수동이면 이제 지각동사는 과거분사, 사역동사도 과거분사 쓴다. 이렇게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동사의 종류와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에 따른 목적어의 종류 형태 12개 이게 다야. 이거만은 끝나. 자, 보세요. 뭘 할 거냐면 이 목적격 보호가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자 오형식 문장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지. 보세요. 자, 일반 동사일 때 명사야. She thought me to be doctor. 이렇게 명사 온 건 to be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로 to 부정사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목적격 보호가. 그래서 형사도 마찬가지야. She thought me to be happy. 근데 to be가 생략된 거라고. 자, 일반 동사일 때, 능동일 때 아까 있죠. to 부정사라고. 그래서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To build a house가 되는 거지. 됐죠? To build a house. 그런데 보세요. 자, 이때는 아까 했었어. 투부정사 의미상의조 하면 했었죠. 자,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 문장의 목적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승훈아, 무슨 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목적격, 그렇지. 그게 목적어잖아. 여기도, he wanted a house to be built. 왜? 집은 짓니, 지어지니. 지어지잖아. 그러니까,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뭐니까? 집이니까.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되지. 됐죠? 자, 일단 일반 동사일 때, 아까 동사 먼저 확인하라 그랬잖아, 그지? 동사 먼저 확인을 해서, 자, 명사, 형사는 됐어요. 능동이면 투부정사, 투원형을 쓰고, 수동이면 투비피피 쓰는데, 투비는 생략해도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투생략하고 이렇게 과음사만 쓰면 돼요. 이게 일반 동사인 경우, 얘기했지만, 투부정사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각동사 갑니다.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쓰는 게 언제냐면, 능동일 때 원형부정사 현재부사 쓴다. 그녀는 보았다. 내가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내가 짓고 있는 거야. 현재분사 쓴단 말이지. 그런데 둘 다 능동인데 언제 현재분사 쓰느냐? 언제 현재분사 쓰죠? 현재분사 쓰는 이유가 뭐지? 뭐를 강조해? 그렇지. 진행을 강조할 때는 뭐뭐 하고 있다. 집을 짓고 있는 걸 보았다. 진행을 강조할 때는 현재분사 쓴다. 재밌니? 오케이. 자, 수동이면 당연히 그녀는 보았어. 집이 지는 걸 본 거지. 그렇지. 나이에.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분사지. 수동이니까. 자, 이렇게 일반적 지각성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은 해. 일반 동사는 원형 부정사 절대 못 쓰지. 뭐가 다르냐고? 얘는 to를 쓴 거고, 얘는 to를 안 쓴 거였지. to 부정사가 뭐고 원형 부정사 뭐냐면, to 부정사의 to를 뺀 걸 원형 부정사라는 거야. 왜 빼냐고? 그러게. 영어를 어떤 놈이 만들어서 이걸 빼라 그런 거야, 씨. 원칙. 동사가 지각동사면, 보호를 쓸 때 일반적인 동사는 to 부정사를 쓰는데, 지각 사격 동사는 to를 뺀 원형 부정사 쓴다고. 좋은 질문이야. 동사 원형과 원형 부정의 차이점. 형태는 같아. 형태는 같아. 동사의 원래 형태야, 둘 다. 차이가 뭐냐? 왜 내가 원형 부정사로 하냐면 이 자리에는 to 부정사 써야 하는데 to가 생략된 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로 얘기하는 거야. 동사 원형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야. 동사의 원래 형태. 근데 원형 부정사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to 부정사 쓸 자리에 to를 뺀 동사 원형만 쓴다. 그럴 땐 원형 부정사로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PD 이해됐니? 형 이해됐어? 질문이 뭐였어? 원형 부정사랑 일반 동사랑 뭐가 다른 거냐고? 동사는 그냥 우리가 문장에 쓰는 동사고, 문장에 쓰는 동사고, 투부정사는 투에다가 동사 원형 붙인 게 투부정사고, 여기에서 투를 뺀 거가 원형 부정사고. 이해됐어? 됐니? 동사는 문장이 동사를 말하는 거고 얘는 to 부정사고 to가 없어지면 원형 부정사로 부른다는 얘기지. 됐지? 재밌었지? 오케이. 사역동사는 원형 부정사 써. 능동일 때는 그래서 자 그녀는 시켰어.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자 내가 집을 짓게 한 거지. 이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당연히 나지. 그러니까 능동이야. 그런데 집은 어떻게 돼? 지니 지어지니. 오케이. 지어지니까 과거분사 built by me. 내가 지었다. 집이 지어졌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여러분이 많이 따로 이건 get하고 help은 따로 할 겁니다. 따로 할 건데 많이 질문을 넣었어요. get과 help을 우리가 보통 뭐 준사역동사다 이런 말로 많이 쓰죠. 근데 원래는 만든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얘는 능동일 때 투부정사 일반 동사야 둘 다. 일반 지각사역동사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짓는 거니까, 내가 짓는 거니까 투부정사 쓴다고요. 또 집이 지어지는 거니까 뭘 써요? 집이 지어는 거니까 뭐 집은 지어지는 거니까 뭘 써? 수동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짓게. 이때 왜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하냐면 이때 개세 뜻이 뭐냐? 개세 뜻이 오형식을 이렇게 해서 오형식으로 쓰이면 개세 뜻이 목적어가 보호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보통 준사역 동사 이렇게 말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됐지? 뜻이 사역 동사처럼 쓰인다고. 근데 얘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쓴다는 얘기야. 됐지? help의 특징이 뭐냐? help는 동사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능동일 때 안, 아, 미쳤구나. 수동일 때 안 써. 목적어랑 보호가 능동일 때만 써. 그리고 얘도 동사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to를 뺀 원형 부정사만 써도 돼. help의 특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he helped me to build 해야 되고 build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자가 되니? 질문. 그게 미국 영화에서 그래. 그게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야. help라는 동사가 동사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써도 되고 원형 부정사 써도 되는 목적어나 목적의 보호일 때 써도 되는 게 help라는 동사의 특징 구조가. 됐지? 왜 그러냐면 help라는 동사 자체가 뭐냐면 뭐뭐 하는 걸 되어지는 걸 돕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 내가 내 친구가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게 도왔다 이런 말 안 쓴다는 얘기야. 좋아한다? 됐죠? 됐니? 자, 이 문장 12개만 정리하면 여러분이 보는 문장에서 보는 물론 짧게 줄인 거지만 12가지의 동사에 따른 목적의 보형태는 이게 다야. 됐죠? 자, 힘든 건데 고생했습니다. 네. . 이번에는 동명사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는 뭐냐면 여기 이름에 나와 있지만 동사로 만든 명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씁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랑 형태는 똑같죠.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동사로 만든 명사니까 동명사고 동명사의 역할은 당연히 뭐냐면 당연히 그래서 명사의 역할이에요. 명사의 기능. 왜? 동사로 만든 명사니까. 자, 그래서 명사라서 주어, 목적어, 보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면서예요.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사지만 동사의 성질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주어를 가져요. 마치 동사처럼. 그걸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태가 있죠. 능동 있고 수동 있어요. 수동인 동명사는 이렇게 써요. being, pp 이렇게 씁니다. 또 시제가 있어요. 동사 시제는 12가지인데 동명사 시제는 2가지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제가 있구나. 2가지. 그 다음에 이 동명사가 원래 동사의 형태가 타동사였으면 종류가 동사의 종류가 타동사였으면 동명사가 돼도 목적을 가져요. 원래 동사가 보호가 필요한 동사였으면 얘가 동명사가 돼도 보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사가 수식해요. 일반적인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는데 동명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라서 부사가 수식해요. 이 다섯 가지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특징은 우리가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우린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의 특징과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동명사니까 당연히 준동사의 동사의 특징 이 다섯 가지인데 자 그래서 동명사도 마찬가지 준동사 일종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꼭 먼저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peaking English well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speak라는 동사가 타동사야. 뭐뭐를 말하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돼도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English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명사지만 이렇게 목적어를 갖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와요.
동명사가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명사, 동명사, 고르는 문제 나오고 밑줄 문제로 나와요. 자, 얘는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당연히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하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어는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를 더 선호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study English is must.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a must. 여기서 명사예요. 조동사, 뭐뭐 해야 된다 조동사 아니고 의무, 필수라는 명사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가져진죠. 이렇게 이 형식일 때, 이 형식일 때 보호가 있을 때 주어가 기니까 이렇게 가짜 주어, 가주어를 쓰고 진주어로 돌리는데 변했죠? 진짜 주어 될 때 동명사는 진주어가 되면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다시 동명사는 일반적으로는 주어로 쓰이는데 가주어 진주어 문을 대고 거기서 진주어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목적 역할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당연히 쓰이겠죠. He enjoys reading short stories of O'Henry의 짧은 단편 소설을 읽는 걸 즐겨요. 뭐뭐 하는 것을 읽는 것을 즐기다. Began 시작했어. 뭐 하기 시작했어요? He began raining in the afternoon. 오후에 비가 오는 것을 시작했다. 즉, 비 오기 시작했다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돼요. 이때는. 왜? begin이라는 동사는 동명사, 투부정사가 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enjoy 같은 경우는 항상 동명사만 목적어를 갖는 동사예요. 자, 그것도 뒤에서 따로 이제 있는데 아무튼 동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중요합니다. 투부정사는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원칙상 안 되고 to seeing of buying처럼 이렇게 전치사 to예요. look forward to 하면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기대하다죠.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너를 다시 보기를 기대해. 학수고대해. 하고 있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동명사를 써야 되고요. 여기도 I'm thinking of, he's thinking of 뭐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buying a new bicycle. 새로운 자전거를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이때 to buy 쓰면 안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to 부정사 안 되고 동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다. 다음 보호죠. 비동사의 보호입니다. 이렇게 My hobby is drawing picture.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he likes,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것은 is watching TV, TV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 당연히 투부정사 보호가 되니까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번에는 동명사의 주어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 동사로 만든 명사, 동명사는 주어로 사용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명사구, 영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명사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이제 명사구인데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보다 동명사 주어를 선호합니다. 둘 다 됩니다. 되는데, 자, 왜냐하면 투부정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뭐막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투부정사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주어일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는. 그런데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사실은 영어에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쓰이면 얘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주어가 아니고. 그래서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투부정사 헷갈리잖아요. 뒤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인 주어를 더 선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주어가 아니라 부사적 용법이라는 느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부사용법. 그래서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은 is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라고 동명사 주어 있죠. 이렇게 투부정사 써도 돼요. 쓰는데 동명사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음악을 듣기 위하여 그는 켰다. 이렇게 동사를 꾸미는 얘는 부사 역할로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이런 혼돈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동명선호한다라는 거 참고 알아두시고 둘 다 된다. 둘 다 오케이. 되지만 동명사 주어가 서로 된다는 거 아시고 특히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된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음. 자, 그런데 주어로 쓰일 때 가주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된 이형식 문장. 예를 들어서 동명사 이렇게 주어로 사용되고요. 동사 오고 보호가 와요. 그럼 이제 이형식이 되죠.
자, 이런 이형식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가주어 있을 쓰고 주어를 문장의 끝으로 보내서 진주어를 만들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가주어 있을 쓰고 동사 보호가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 얘를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돼요. 동명사가 일반적인 주어일 땐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뀐다. 뒤에 있습니다. 볼까요? 진주어 형태는 동명사를 투부정사로 변경. 조심.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solving the problem. 문제를 푸는 것은 하루 안에 푸는 것은 difficult for me. 나에게 어려웠습니다. 그 동명사 주어를 썼어요. 근데 너무 길어. 보호가 있는 이 형식인데. 그래서 가주어를 써요. 가주어를 쓰고 그래서 for me 그대로 두고 얘를 이렇게 쓰면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바꿔야 된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관용적 문법에서는 관용적으로 뭐 수거처럼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대로 동명사를 진주어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It is no use ing, it is no good ing.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요 구문일 때 요 ing 우리가 외우잖아요. It is no good ing,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왜 외우느냐? 이거 가주오고 진주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 이게 해석이 되는데 왜 외우냐? 동명사가 진주어인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자,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죠. 울어봐야 소용없다죠.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 울어봐야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동명사가 진주어예요. 여기다 진주어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it is of no use 하면 원래대로 투부정사 씁니다. 또 it is useless 하면 또 투부정사 써요. 그런데 꼭 어떨 때 no use, no good 이때 굳이 뭐 활용, 이용 이런 뜻이에요. us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용없다. 이런 의미로 굳이 use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이때만 동명사가 관용적으로 진주어로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번에는 동명사의 타동사 목적어 역할, 타동사의 목적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동사 목적어다. 자, 일단 명사적 어구라는 거를 정리해보면 명사적 어구란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구들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당연히 명사 있겠죠?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있을 거고 명사구가 있는데 요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사절이 있죠. 절과 구는 알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덩어리들인데 그 안에 주어동사가 없으면 구. 그 안에 주어동사가 있으면 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명사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가 바로 동명사가 있네요.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당연히 되죠. 왜?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건 명사적어구인데 동명사는 명사적어구에 속하니까. 자, 동사에 따라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의 종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인 타동사는 둘 다 목적어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 취하고 의미가 같은 동사. 이게 가장 일반적인 타동사예요. 왜냐하면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이 있고 동명사도 당연히 명사니까 둘 다 당연히 목적어가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조회 때까지 열심히 외우는 게 이거죠.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이후로 이것까지 알아야 되죠. 물론 지금 뭐 중2부터 나오는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투부정 동명사가 다 되는데 자, 의미가 다른 동사. 얘가 이제 시험에 아주 이제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죠. 자, 요렇게 타동사에 따른 명사구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들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특이한 요런 경우가 있다. 요렇게 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둘 다 된다. 의미는 좀 다릅니다. 투부정 쓸 때랑 동명사 쓸 때 의미가 좀 다른데 그건 따로 5분 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타동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따로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이죠.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외우라고 하지만 이 많은 동명사를 취한 동사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나올 때만 눈여겨보시면 되고 특히 이해해야 될게 뭐냐면
동명사의 성질이 과거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무슨 말이냐면, 즉 과거부터 쭉 이어온 것들, 그리고 쭉 이어오니까 지속성을 갖는 그런 동사들일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어보이드, 피하는 거죠. 뭐가 쭉 있는데 이제 안 할래, 피할래. 또 딜레이, 지연하는 거죠. 디스라이크, 싫어하다. 물론 디스라이크 투부정사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는데 시험은 안 나와요, 이런 거는. 특히 이 피니시 같은 경우, 뭐 마인드 같은 경우, 스탑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하죠. 스탑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해요. 스탑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이 때문에 부사예요.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서제스트가 특히 공무원 영어에 잘 나오는데 제안하답니다. 제안하다. 자, 일단 이거부터 기본부터 해봅시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프랙티스. 프랙티스 ing, 프랙티스 투부정사 헷갈리죠. 어떤 동사를 보면 이게 동명사만 목적어인가 투부정사인가 헷갈릴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습하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걸 연습할지, 이미 우리가 배운 걸 연습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뭘 배웠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겠죠. 태권도를 배워요. 태극 일장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배운 거니까 practice ing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없지 뭐 forgiv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거를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forgive ing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suggest 같은 경우는 제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암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왜 suggest ing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이 좀 긴데 나중에 따로 이제 5분 후에 넣겠습니다. 앞으로 뭐뭐 하라 투부정사 무조건 앞으로 미래예요. 미래예요. 이거 반대와 과거 직과 달리 미래인데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늘 해왔는데 너도 한번 암시적으로 그냥 능근히 제안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봐. 늘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해왔어.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suggest ing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꼭 과거성을 꼭 기억하세요. 과거니까, 과거부터 쭉 해온 거니까 당연히 지속성이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enjoy, 즐기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enjoy, ing. 또 finish,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mind, 이거 중요한 동사죠. 뭐뭐 하는 걸 꺼리다, 싫어하다. dislike도 주로 ing라고 그랬습니다. suggest,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에는 몇 번 나왔었어요. 조심하시고. give up 같은 동사는 당연히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명사가 목적어겠죠. 참고로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을 붙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자, 봅시다. 이번에는 동명사의 전치사 목적어 역할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 우리는 동명사라고 하고요. 동명사, 이름대로 그냥 명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동명사는 명사. 그래서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다. 그래서 동명사죠. 목적의 종류. 명사적 오그란, 명사처럼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명사 대명사 있고 명사구 있고 명사절 있다. 자, 명사구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명사구로 쓰이는 건 투부정사와 동명사. 얘들은 형태고 역할이 명사구야. 다시 투부정사 동명사라는 말은 형태야. 뭐로 만들어졌냐? 투부정사 동명사로 만들어진 말들. 그런데 그 역할이 명사의 역할이 명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 목적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자, 명사 대명사 들어 있는데 동명사만 있죠. 투부정사는 안 돼. 투부정사는 원칙상, 투부정사는 원칙상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Jane is interested in. Jane이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게임, 명사예요. them, 그들, 그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틀렸단 말이야. into swim 틀리다고. 어떻게 써야 돼? in swimming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얘는 절이 왔네요.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 명사절이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나 동명사나 명사절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투부정사는 원칙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 다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원칙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명사를 이용한다. 불평. Thank you. 고마워요. For to listen. 틀리단 말이야. To my speech. Listen to my speech죠. 내 말을, 내 연설을 들어줘서, 청취해서 고마워. 근데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listening.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야. He was proud. 그는 자랑스러워해요. To pass. 틀리다. 어떻게 된다?
passing the exam. 이렇게 되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서 조심해야 될 게,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동명사의 주체를 앞에 쓰고 싶으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을 쓰냐면 소유격. 훌륭합니다. 소유격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스러워해. 내가 합격한 걸 자랑스러워해. 그럼 뭐라고 쓰냐면 I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 I. 그렇지. My passing the exam. 근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목적격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원칙은 소유격을 쓴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쓴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he was proud of my passing the exam. 그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한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가 있어요. 투부정사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관용어고 수거인 경우에는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예외적이니까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 없다. 이걸 기억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 항상. 그런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Have no choice but to. 무슨 뜻이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무슨 뜻이냐면 선택이 없다. 투의하는 거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야. 전치사예요. but이. 다시. 선택이 없다, 뭐 하는 걸 제외하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투부정사 목적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외우는 거야. 그냥 관용어로. 전치사 but, except의 뜻으로 몸을 제외하고 있지만, 투부정사 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외우기를 이렇게 외우죠. have no choice but to, 이렇게 외운다.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동명사의 보호 역할. 자, 보시면 일단 주격 보호를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보호죠.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를 보충하는 보호. 무슨 보호?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고. 주격 보호. 그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있으면 무슨 보호? 그렇지. 목적격 보호. 그런데 동명사는 목적격 보호로는 쓰이지 않아요. 여기서 동명사가 보호로 쓰였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격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동명사는 여기에 동명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이지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어의 상태 신분을 나타낼 때는 보통 명사, 형용사 써요. 명사 쓰고 자 he is a producer. 자 producer 생산자 PD 하면 되겠죠? 프로듀서고, 그 다음에 he's very creative. 그래서 매우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아무튼 명사형사. 얘는 이렇게 상태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별표. 자, 주어의 동작일 때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써요. 주어의 동작일 때는 투부정사, 동명사 씁니다. 뭐가? 보호가. 보세요. 그의 직업은 to make TV show programs. 그래서 프로듀서라고 했잖아. 자, his job is making TV show programs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다 보호로 될 수가 있어요. 됐죠? 동명사도 보호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보호로 주로 동명사보다 투부정사를 사용한다. 투부정사 동그라미. 동명사보다 보호로는 투부정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유가 뭐냐면 비동사 뒤에 동사원형 ing, 즉 현재 분사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 동사원형의 ing는 두 가지란 말이야. 동사원형의 ing는 현재 분사도 동사원형의 ing고 지금 하는 뭐도 동사원형의 ing? 동명사도 동사원형의 ing라고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예요. 현재 분사 형용사고 동명사는 품사 뭐예요? 오케이. 동명사잖아. 명사란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비동사 뒤에 있는 동사원형 ing가 동명사인데 현재 분사로 착각할 수 있다고요. 현재 분사면 진행형이 되는 거잖아. be 플러스 ing. 그지? 그래서 진행형으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 많이 써요. 자, 이렇게 보세요. The special plan for this work. This week, sorry. 특별한 계획이죠. For this week, 이번 주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뭐냐면 is going shopping. 동명사예요. 그래서 보호예요. 쇼핑 가는 것이다.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지.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 그래서 샤핑하는 것이야. 그런데 보세요. 자, 얘는 동명사 내 보시면 they are going shopping. 그들은 샤핑하는 것이다. 아니지. 뭐야? 샤핑 하고 있다지. 그렇지. 하러 간다는 해서. 그렇지? 가고 있다. they are going shopping 하면 샤핑하러 가고 있다. 그러면 현재 분사야. 진행형이란 말이야. be plus ing.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똑같지. 그래서 이 형태만 is going만 봐서는 동명사인 현재 분사 구분이 안 가. 전체를 해석해 봐야 되지. 그러니까 혼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여기서는 그들은 샤핑을 가고 있다. 내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고 이렇게 다르긴 다른데 우리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혼돈이 오지. 이때 현재 분사는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별표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어떻게? 투부정사수는 확실하지. 그래서 the special plan, 특별한 계획이 for this week, 이번 주 계획은 아, 샤핑 가는 것이다 라고 투부정사 쓰면 명확하다는 얘기야. 그죠? 물론 혼동이 없으면 당연히 공명사 써도 되지만 투부정사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현재 분사와의 혼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